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핸들이 오른쪽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은 핸들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으면 운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그리고 불편합니다. 사고도 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길도 다 반대니까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캐나다는 우리처럼 왼쪽에 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핸들을 잡아보니 숙지해야 할 그 운전 법규들이 우리와 다른 부분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환한 대낮에도 헤드라이트를 켜고 운행을 해야만 합니다. 모든 차량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동을 켜는 순간 자동적으로 헤드라이트가 켜지게 작동되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좌회전 신호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좌회전을 하려고 하면은 직진 신호에 자기가 알아서 좌회전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진을 하다가 이 직진이 끝날 쯤에 황색 신호가 오지 않습니까? 황색 신호가 오는 순간에는 더 담대하게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만일 그때 좌회전을 하지 않으면은 뒤에서 오는 차량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크랙션을 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때가 제일 절호의 찬스다. 그때에 좌회전을 해라. 그런 뜻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노란 중앙선 있지 않습니까? 이 중앙선은 언제 어디서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차선 같은 곳에서도 내가 이쯤에서 내가 넘어가겠다라는 신호로 깜빡이 등을 켜고 있으면은 뒤에서 오던 차량들이 다 기다려줍니다. 그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저쪽으로 넘어갈 때까지 말입니다. 유턴은 표시가 거의 없습니다. 유턴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기가 알아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적당한 곳에서 자기가 유턴하려는 곳에서 그냥 유턴을 하면은 됩니다. 이색적인 것은 스쿨버스가 정지되어 있을 때입니다. 스쿨버스가 딱 앞에 정지하면은 뒤에 오는 차량들이 차선을 추월해가지고는 절대 추월을 해서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편에서 이쪽으로 오는 차량들도 그 스쿨버스가 있는 부분에서는 차를 세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쿨버스를 중심으로 임시 그늘목이 하나 생긴다고 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의 생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나라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운전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그 나라에서는 그 나라의 법규를 따라야 한다. 그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중국적자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쪽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저쪽 하늘에 있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들입니다. 이중국적자들인 오늘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뭘 하는 자들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군사들이에요. 우리는 군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인들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디에서 그러면 우리가 싸움을 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 발을 디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싸우는 하늘 군사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중국적자들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늘에서 싸우고 있는 군사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군사된 우리는 이에 준하는 병법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병법으로 전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병법 하면 손자병법 또 병법 36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이 그 뭐 손자병법이 뭔가? 병법 36개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시피지기이면 백전불패라는 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백전불태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병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36개 줄행랑이라는 말도 우리가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병법 36개의 마지막 36번째의 병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영적 군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이제 영적 전투에 임할 때 우리는 우리의 병법을 숙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하늘의 어둠의 세력들,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병법을 제대로 익히지 아니하고 싸운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백전 백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많은 병법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매일같이 다른 것은 모르지만 지피지기면은 백전 불패라는 이 개교를 우리가 알고 살아가듯이 많은 병법들이 있지만 우리가 꼭 익혀야 할 마음에 간직해야 할 하늘의 병법이 무엇일까? 오늘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잠시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40절부터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모든 왕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진멸했다. 모든 왕들과 땅을 단번에 다 빼앗았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서라는 이 책은 가나안 땅 정복사입니다. 그 정복의 과정이 2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도 되지 않는 이 10장에서 이미 다 정복했다고 다 빼앗았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장부터 또 24장까지 살피면 다시 비슷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아니, 10장에서 이미 전쟁이 끝났는데 또 다시 11장부터 전쟁의 내용이 기록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성경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여호수아서가 편집되었다, 두 종류의 자료들을 하나로 묶었다, 그렇게 짜짓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저 지도에서 보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에 제일 처음에는 아주 중점 도시를 먼저 정복해 나갑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아이성을 거쳐서 가나안 땅 남쪽을 쳐들어가고 다시 북쪽으로 쫙 올라가 사마리아 지역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중앙 지역으로 와서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열두 지파에게 분배를 하는 내용이 저 지도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거점 도시를 정복한 내용이 이 여호수아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부터는 거점 도시가 아닌,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정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화재가 났을 때 큰 불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잔불을 정리하는 그런 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서 10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호수아서의 총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점 도시들을 완전히 다 정복을 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점 도시들을 완전히 다 정복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우리 4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게 여호수아서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면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땅 한 평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며 전투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걸린 기간이 약 6년입니다. 그 6년 동안 거점 도시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복한 이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함께 다시 후퇴를 하는 겁니다. 돌아오는 겁니다. 땅 한 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던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다 포기하고 다시 퇴각을 한단 말입니다. 온 백성들과 함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터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었을까요? 민수기서 2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군인이 60만 3,550명이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6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의 현역이 60만이 안 됩니다. 그런데 60만 엄청난 이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던 이 여호수아가 그 60만과 함께 퇴각을 하여서 여러분 다른 이 길갈이라는 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무척 의아하게 생각하며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 저 하는 행동 좀 봐. 조금 전까지 전쟁을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며 싸우더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더니, 아니 그 땅을 다 그냥 내팽개친 채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돌아갈까? 저 사람들 바보들인가? 아마 원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한 번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런 일들을 반복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남쪽을 정복하고 난 뒤에도 다시 길갈로 돌아가고, 저 북쪽에 올라가 저 북쪽 지방을 정복한 후에도 정복할 때는 최선을 다했지만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10장 6절입니다. 기본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길갈에 있는 거예요. 7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길갈에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9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길갈에서 출발하여 다시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늘에서 해가 중천에 걸려있고 달이 걸려있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10장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43절 오늘 결론입니다.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혼자서 길갈로 간 것이 아니라 60만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벌이다가는 길갈로 돌아가고, 전쟁을 벌이다가는 길갈로 돌아가고, 전쟁을 벌이다가는 길갈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길갈이 도대체 어디쯤 있었습니까? 지도에 보시는 대로 길갈은 모압 땅이 오른쪽에 보입니다. 모압 평지죠. 그리고 요단강이 저 갈릴리 바다로부터 이 사해 바다까지 흘러내리는데, 길갈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하면은 여리고성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 언덕배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를 시작한 출발점입니다. 길갈에서 출발하여 여리고를 정복했고, 길갈에서 출발하여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은 이 가나안 땅 전체를 놓고 볼 때에 한쪽 귀퉁이에 위치한 그런 땅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길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십니다. 너희들 대표를 세워서 저기 강 중앙에 지금 법궤를 메고서 서 있는 제사장 가까이 다가가 열두 지파가 하나씩 돌멩이를 가지고 메고 올라와 이 언덕 배기에 세워라. 그 말씀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두 돌을 운반하여 요단강 언덕배기에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이 돌이 세워진 이곳에서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여러분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마취제도 없습니다. 부싯돌로 칼로 만들었습니다. 예민합니까? 예민할 리가 만무합니다. 한 번 잘라도 두 번 잘라도 양피가 잘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가장 예민한 곳을 부싯돌로 만든 칼을 가지고 자르는 그 할례를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탄식과 괴로움의 울부짖음의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 일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언덕배기를 길갈이라고 칭해라. 뜻은 하나님이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현장이다. 그때부터 그 장소가 길갈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현장입니다. 왜냐고요? 요단강이 멈추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치는 그 강을 건너서 이 언덕배기에 이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길갈은 죄를 씻어주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치를 다 물러가게 하신 장소가 길갈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길갈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장소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장소를 그 어느 장소보다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전투를 벌리다가 다시 전투를 벌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길갈을 찾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이끌고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의 우리의 길갈은 도대체 어디란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찾아가야 할 길갈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길갈은 도대체 어디며 무엇입니까? 첫째,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길갈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에 대하여 물으면 너희들이 이 돌들을 가지고 답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길갈은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로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바로 길갈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길갈인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길갈을 여러분들은 몇 분이나 펴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우리에게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길갈을 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길갈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0절 잠시 보시면 20절에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열두 돌을 길갈에 세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셨습니다. 열두 돌을 세우는 것과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길갈은 어디를 뜻하느냐? 하나님의 교회,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길갈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길갈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이멜렉을 찾는 것입니다. 그때 아이멜렉이 오히려 벌벌 떨면서 어찌하여 이곳에 당신이 홀로 왔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쫓기면서 자기의 몸을 노출시키면 언제 자기가 죽을지 잡힐지 알 수 없는 화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제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솔로몬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임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인 이 길갈을 찾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필요한 은혜 허락하여 주십니다. 병든자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부족한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가 필요하는 지경을 하나님께서 확보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다 포기하고 길갈을 찾고 다
다시 길갈을 찾았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 결국은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여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정말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성령께서 이분들 하나하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길가를 찾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길갈인 이 성전을 찾읍시다.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여호수아의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한 주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